지금 바로 구매 의향이 있나요? 아, 저 보험 넣고 왔습니다. 보험 넣고 왔습니다. 혹시 사기 당할 수 있으니까 잘 해보세요. 네. 예, 무직 20세 이제 그 신용 10등급. 왜 샀어요 같이 차 사온 이야기는 영상으로 많이 만들었는데 파는 이야기는 좀 새로우실 거예요. 그동안 전천후 짐차로 잘 타고 다니던 볼보 V50을 정리했습니다. 차값 389만원, 주작 없는 100% 리얼 V50 볼보 판매기 영상 보시겠습니다. 아, 찍고 있어요 지금? 예. 데저트 이글입니다. 오늘 또 V50을 제가 또 새로운 차를 아직 공개를 못했는데 존댓어! 새로운 차를 하나 드리는 바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차 팝니다 올린 순간 전화 30명 왔습니다. 네, 그 중에서 차 제일 먼저 보러 오신 나롱님. 네, 30대 중반. 네, 이 차를 제가 사기 전에 먼저 가서 단지 가서 보셨는데 제가 먼저 뺏어서 샀는데 그래서 댓글을 한번 다셨거든요. 어? 형 나 이거 내가 보러 갔었는데 내가 안 샀는데 형이 샀네? 그 댓글의 주인공. 그 이후에 뭐 다 보셨죠 영상을? 아, 그렇죠. 드라이아이스 세차하고 16년 된 볼보 V50 외관의 썩어가는 하체를 드라이아이스로 복원해보는 영상입니다. 구석구석 틈까지 홀까지. 네, 지금 바로 구매 의향이 있나요? 아, 저 보험 넣고 왔습니다. 보험 넣고 왔어요. 야, 나도 사고 싶은 중고차인데 보험 넣고 와. 일단은 구매하시면은 일단 오일은 제가 리스타로 갈아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직접 갈 필요 없어요 진짜. 여러분의 소중한 자동차 리스타 엔진오일과 함께하시죠. 데저트 이글의 모든 자동차에 넣고 있는 리스타 엔진오일입니다. 리스타 메탈로센 6종 출시, 검아웃 레드라인 총판 피카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데저트 이글이 추천드립니다. 레드라인 엔진오일, 아, 우리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 소중한 센샤, 네, 발수코팅, 그 다음에 냉각수 첨가제, 네, 이건 당장 넣을 필요 없는데 기분 좋으시라고. 그리고 또, 아, 또 내가 또 이것도 검아웃. 네. 아, 이쁘죠? 들고 다니기 안 쪽팔리죠? 괜찮습니다. 데저트 이글 이거 미발매 스티커인데 떠도 돼요 사실.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다 고압수로 다 날려버려도 되고 짝퉁 스티커들인데 이런 거. 네. 노트박스를 이제 달고 다녔었는데 뭐 상하고 이런 거 없고요. 키도 걸어보겠습니다. 네. 나 중고차 팔이 하면 잘할 것 같아. 일발수. 아, 근데 이 차를 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? 왜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? 세컨 짐차가 좀 필요했고요. 저도 캠핑 좋아하고 자전거도 싫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짐차가 너무 필요했고, 마침 이번에 이직하면서 또 지방에서 근무를 또 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좀 편하게 타고 다닐 만한 데일리카를 샀다 보니 이렇게. 그러면 이게 이런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예요? 그냥 무직 20세 이제 그 신용 10등급 그 여유자금까지 낭낭하게 대출. 네. 무직 미필 막 그 따봉 포즈 한번 해. 따봉 포즈.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악수하면서 한 손으로 따봉. 그래도 혹시 사기 당할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. 네. 그렇죠? 백체도 갈았고 사고제차 한번 싸요. 이거는 원래 빠져있어. 이거 이게 커버가 몇 개 있거든요. 아, 네네. 지금 겨울에 범퍼 내리다가 부러뜨린 거야 혹시. 근데 이거는 원래 아예 다 빠져있더라고. 안 쓰더라고. 여러분, 볼보가 떠날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어떻게 타보시니까 또 마음이 뭐 아직 바뀌셨어요? 뒤에 있는 대기자분들 죄송합니다. 미안해, 내가 산다. 아니, 지금 전화가 많이 왔거든요. 막 모트라인 윤성론 대표는 뭐 아침에도 뭐 저녁에도 연락하고 막. 나를 뭘로 보고 지금? 이렇게 차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, 원래. 사요나라 지금 외치시면서. 저는 얘를 이제 접고 다닐 예정인데 얘를 접고 다녀서 캠핑짐이나 이런 거를 주차장에서 이걸 다 넣고 쓰면 그러니까. 집이 넓어지죠. 맞아. 서울의 집에 한 평당 가격을 생각하면 이 차는 천재인데? 머리 엄청 좋은데 이 형? 요즘 그 개인형 창고 보면은 5에서 1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진짜. 맞아. 이 정도 집 넣으려면 그런 거 생각하면은
쌉 이득이다. 그 가서 또 빼야 되고, 또 제가 진짜 공감하는 게 캠핑 짐을 들고 집에까지 막 웨건 끌고 와 엘리베이터 타고 막 아 되게 힘들어. 그냥 다 때려놓고 바로 출발 가능하게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차이예요. 그래서 아직 뭐 데일리로 할지 진짜 창고용으로 쓸지는 와이프랑 논의를 해보겠지만 활용도는 되게 높을 것 같다. 네. 생각입니다.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. 그리고 이게 메인이면 좀 메인터넌스 때문에 좀 부담 가질 수 있겠지만 세컨이니까. 자동차 갈릴까? 기분 좋을. 나는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. 뭐 사놓고 사가지고 등록하고 막 이런 거니까 서류는 쓴다. 사는 사람이 쓰고 먼저 내가 하는 사람이 쓰고. 원래는 차가 맞고 원래 움직이는 건데 근데 또 우리 또 실내 아이콘인데 보통 인연이 아닌데 믿고 가는 거지. 뛰어난 고온점도 유지력 엔진오일은 레드라. 이제 보이시나요?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. 이제 그 타시려면은 탑승료 내셔야죠. 뭔 소리야? 오늘만 가져요. 오늘만 가져요. 키를 받을 게 있구나. 아 잘했네. 키를 받아야 되고 또 아, 맞네. 아직 아, 있어. 소유권은 지금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밥 한번 사주려고. 아, 그리고 키도 집에 하나 더 있는 것 같고. 좋은 거래가 끝났으니 이제 평양 면옥의 근본으로. 아 얼마나 그 창립해도 얼마나 역사적인 69년. 병냉입니다. 자 순정 국물 한 번 드시고. 살이까지 추가했어. 이 친구는 이제 내일 또 가족들 모시고 미국으로 하와이로 간답니다. 네가 가라 하와이. 하지 말라. 네가 가라. 하지 마 이 개새끼야. 자 여러분 아 예 V50이 팔렸습니다. 네 많은 연락이 왔는데 우리 잼민이들도 막 토미카랑 바꾸자 하는 막 장난 전화까지 아침부터 막 할 뻔했는데 바로 1등으로 박아가지고 예 쿨거래했습니다. 20만원 더 빼드렸고요. 예 선물도 좀 드리고 밥도 사주고 구경 오신 오픈님. 네 이게 이렇게 인기 있는 차인 줄 몰랐죠? 어 몰랐어. 존나 전혀 몰랐어요. 아 불경기라서 이렇게 외관이 저렴한... 최고입니다. 외관이 최고예요. 와이프 허락도 잘 받아와가지고 와이프님도 이런 거 좋아하신대요. 취향을 아는 여자. 이게 뭐 짐도 넣고 세컨카로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. 떠난다. 가보겠습니다. 아 안녕. 좋은 매물 감사합니다. 고마워. 더 업그레이드해서 또 다음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그래도 강화된 모습으로 보고 싶다. 네. 오공이 잘 가고. 네. 감사합니다. 잘 가. 네. 네. 아 또 건실한 청년. 예의 바르고.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고 이 영상은 검아웃 데저트 이글 DSA 모터사이클. 아 이건 망했. 아 작별 인사인데 또 만났어요. 우리 데려다 준다고. 아, 어때 몰아보니까. 아 뭐 처음은 아니겠지만 볼보가. 어서와 볼보는 처음이지. 또 이전 거는 D4 이제 디젤이었는데 5기통 가솔린은 또 느낌이 다르네요 확실히. 어 지금 가솔린 지금 처음임? 아니요 저 이거 처음임? 이거 5기통. 아 5기통 처음이죠. 네. 아 그러면 많이 차이. 아 난 타본 줄 알았네. 모르... 처음이면은 이제 좀 느껴봐야겠네. 이전 거는 이제 V40 D4였고 4기통 디젤. 아 솔직히 비교 안 되지. 그건 진짜 진짜로 이거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할 거야. 다 경험해보자. 볼보가 떠납니다. 볼보가 떠납니다. 어때 볼보가. 안녕. 그렇게 볼보는 우리 곁을 떠났다. 하지만 새로운 볼보가 왔지. 아직도 안 샀어요? 아직도 안 샀냐고. 빨리 샀어야지. 왜 샀어요 이거? 아니 그 반대네 방향이. 좌우 반전해야겠네요 나. 이거요? 네. 에? 에?
엔카 보다가